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박이의 시청자 이벤트. 예, 무슨 이벤트라냐면은, 자, 우리 골드스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2를 퀘스트 게임에서 즐기신 분들은 전부 다 알 겁니다. 에픽 퀘스트를 한 번이라도 깨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알 건데, 자, 커닝 시티에 그 돈 많은 부자가 있어요. 예, 모든 그 뱅크들이 다 이 사장님을 통해서, 이 회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돈 많은 우리 골드스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사장님이 이 사장님이 그 직원을 새로 뽑을 때, 통과 조건이 골드스 노래를 그 다 외워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그 골드스 빌딩인데, 굉장히 비싼 빌딩이에요. 일단은, 지금 메이플2 세계의 최고 부자. 여기 보시면은, 골드스 회장이 비서가 있습니다. 커닝시티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다 골드스 회장님 덕분이에요. 자, 그래서 골드스 노래가 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끝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골드스 회장님을 잠깐 만나서 회장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분이 회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대 맞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골드스 찬양가라고 있습니다. 이 골드스 회장님은 이 노래를 못 외운 사람은 직원으로 안 써요. 이 노래를 써야 주거든요. 예. 자, 보시면은 보이시죠? 골골 골드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영을 위해 살자. 요거를 제일 잘 부르시는 분께 문상 3만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요거를 제일 잘 부르시는 분들한테 문상 3만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네이트 온 전화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트 온폰. 예, 아시겠죠? 제일 잘 부르시면은 드리겠습니다. 가사 틀리면 안 됩니다, 형님들. 자, 우리 첫 번째 전화 왔네요. 기다려봐요. 이걸 내가 음소거 좀 하고.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대구 사는 16살이에요. 지금 새벽 1시인데 학교 안 가요? 네? 학교 안 가요, 학교? 네. 왜요? 그냥 안 가요. 방학했어요? 뭐야, 자기소개 시키려 했는데 왜 골드스 찬양가 제일 잘 부르시면은 전화번호 보내. 파이님 전화번호 뭐냐고요, 전화번호? 에이,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전화하시고 그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몇 살이세요? 아, 잘 들려요? 네, 크게 말 좀 해주세요. 여기서는 몇 살이십니까? 광주사는 저기요, 튀기세요. 23살입니다. 에? 광주사는 23살. 예. 예, 자, 골드스 노래 아세요? 예? 골드스 노래 아시냐고요? 그, 찬양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외워야 돼요, 외워보셔야 돼요. 제가 보여주긴 좀 그렇고. 저, 꼬리인데. 예. 저 언제예요? 외계인이에요, 님. 잘 안 들려서. 저, 꼬리인데. 아, 꼬대요? 예. 오, 꼬대요. 반갑다. 그 뭐지? 팬 뭐 모임한다고 뭐 들었는데 뭐 언제 나왔다 언제예요? 그거? 야, 네 마이크 왜 이러냐? 두 개 안 들리네. 아, 울려요? 꽈대야! 예. 너 부자잖아. 이 이벤트 이거 왜 안 돼? 찬양가 꼭 외워야 돼, 그거? 아, 외워야 하지. 아, 그 찬양가 네이버에 쳐도 잘 안 나와. 아,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온다고? 예. 그럼 나중에 해. 꽈대야, 일단 끊는다. 예. 어우, 답답해. 자, 기다려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안 보여줄 거예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창원 사는 20살이요. 창원이요? 네. 20살? 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예, 골드스 찬양가. 제일 잘 부르시면은. 네. 그 그게 아니고, 문상을 드립니다. 3만원. 예, 불러보세요. 시작.
Yea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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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사지 말고 힘찬 번영 우리 사자. 저기요, 쇼미더머니 나왔어요? 아 저기 아저씨, 네? 그 목소리 좀만 더 크게 한번 더 해주면 안 돼요? 그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리네. Yea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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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사지 말고 힘찬 번영 우리 사자. 재밌으시네. 야, 야 이거 괜찮은데? 저기 님. 예. 일단은 후보에 올려드릴게요. 네. 일단 후보. 그, 아이디어 뭐예요? 저, 돌려줘요. 귓말 줘봐요, 귓말. 네. 아, 귓말 안 되는데? 그, 돌려줘, 돌려줘. 자, 잠시만요. 제가 귓속말 거부를 풀게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한 번. 네, 잠시만요. 예, 다시 한 번. 돌려줘. 돌려줘요? 네, 그냥 돌려줘 할 때, 돌려줘. 내 돈 돌려줘 할 때. 이거 맞아요? 이게 아이디예요? 어, 잠시만요. 방송이 좀 그게 늦어서, 그거 시간차 때문에. 네네, 봐봐요 한번. 지금 나왔는데? 네, 잠시만요. 귓말 주셔도 돼요. 네? 귓말 주셔도 됩니다. 아, 네네네. 예. 아, 맞네요. 다시 한 번만, 그, 다시 한 번만 주세요. 다시 한 번만. 크게. 시작. 아,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골드스 노래 최고봉 뽑기. 자, 다음 손님 전화 주세요. 예. 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사님 몇 살이세요? 소원산 20살입니다. 소원산은 20살이요? 네. 자, 골드스 노래 아십니까? 네, 아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이제 앞으로 자기소개할 때요. 캐릭터명을 말씀해주세요. 알겠죠? 네. 네, 시작. 골. 두스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역을 위해 살자. 네, 꺼지세요. 자, 다음 분 주도하겠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다음 분. 저 다음 분 전화 주세요. 예. 네.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 여보세요? 아, 씨. 팡이님 골드스 찬양가가 뭐예요? 이거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거. 골드스 찬양가.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은 17살. 메이플 닉네임까지 소개해야 돼요. 메이플 닉네임 알려달라고요? 메이플 닉네임까지 소개하셔야 된다고요. 아, 지존귀요미요. 지존귀요미요? 네. 예, 때리고 싶네요. 그 골드스 찬양가 알아요? 지금 불러요? 예, 부르세요. 그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네. 네, 시작. 뭐야, 왜 전화 끊으시지? 아이씨, 낚시하지 마, 씨. 아, 이렇게 관중들이 많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김성공단에 사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김성공단에 사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저 죄송한데 병신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미친놈이? 꺼지세요? 뭐야? 뭐라는 거야? 잠깐만요. 자,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나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살 광주에 사는, 누굴까요? 과대야? 예. 야, 과대야, 왜 또 전화해? 노래, 그, 제목도 뭐 해놔도. 아, 이거 외웠어? 이거 외웠냐고. 과대야. 예. 외웠어? 예. 불러봐. 과대야, 힘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야. 네. 일단 알겠어. 수고했. 아. 네. 나 일단은 2번 두 번째 참가자 팡이 존슨 과대. 그래도 제대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부를래 과대야? 다시 한번. 그래도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뽑아줄 수 있는 거니까 해봐 다시 시작. 돌돌거리지 말고 돌돌거리지 말고 인천 번영 기사입니다. 돌돌거렸어요. 그래, 과대야 수고했다. 네. 수고해. 자,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번호 07074972210입니다. 일회용 전화번호라 다른 데는 전화하시면 못 받는 번호예요. 07074972210입니다. 여보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다음 분 받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까 저 힘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17살 하는. 잠깐만요, 님 자막. 기용이요. 자막 좀, 삽입 좀 하고요. 네. 잠깐만요. 자막 좀 삽입 좀 하고. 여러분들 자꾸 번호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제가 번호 띄워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보이시죠? 이겁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자기소개. 17살에? 네, 천안 사는. 천안? 하는 17살이요. 아, 천안 사는 17살 남자. 네. 메이플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지존 기용이요. 아, 지존 기용이 아까 끊어져가지고. 네. 오케이, 자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골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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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살지 말고 그냥. 예, 좀 사람마다 이게 부르는 게 라임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골드스를 이 골드스 찬양가를 제일 잘 부르는 친구를 구하는 건데. 네. 자, 이게 골드스 찬양가가 골골골드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영을 위해 살자. 그 님 좀 이상하던데. 그 뭐예요? 그게 라임이 커니시티 부금으로. 아, 커니시티 부금이에요? 다시 해봐요. 골골골드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영을 위해 살자. 그게 왜 어딜 봐서 커니시티예요? 예? 골골골골골드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영. 이게 저 커니시티지. 저기요. 때려쳐요. 수고해요. 네. 네, 수고하세요. 이분은 후보에 안 올리겠습니다. 뭐 이상해. 잘하잖아. 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냐고요? 예, 다 올라가요. 자, 좀 진짜 잘하시는 분 안 계시나? 예, 여보세요? 아, 전화하고 끊지 마. 장난 전화하지 마요. 아, 지금 장난 전화해. 전화, 위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 아, 저기로 전화하면 됩니다.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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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아 자꾸 존나 막 성심한 사람들이 전화해서 전화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살이요. 네, 좀 크게 말해주시고요. 20살이요. 네, 20살이시고요. 그리고 메이플 2 네. 캐릭터 이름이 뭔가요? 네? 메이플 2 캐릭터 이름이 뭔가요? 저 그거 뭐 아이디가 좀 그런데. 웃겨요? 아니요, 그냥 좀 그냥. 아, 아이디 비공개예요? 네? 아이디 안 알려준다고요? 아니요, 길드원 용태예요. 길드원이라고요? 아니, 농탱이요. 농탱. 아, 농탱. 농탱. 님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좀 마이크 좀 가까이 안 될까요? 아아 네네, 그러면 훨씬 잘 들리거든요. 네. 아, 그
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아니 골드스 찬양가 불러보시라고요. 잠시만요. 아, 잘 안 들려가지고. 예, 골드스 찬양가 불러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존슨팸 애들이 평가단이다. 멘트 쓰면 돼. 네, 골드스 찬양가 부를 거 아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아이, 답답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크, 아크 전화하지 마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디, 동명이 오빠요. 네네. 자기소개, 아,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예, 동명이 오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예,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차량가, 시작. 자, 외워도 못해서. 안 외웠다고요? 네, 가사를 보여주세요. 이 외워보셔야 되는데 따로. 네? 골골골두스 골골거리지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영을 위해 살자요. 제 방송 음소거하시고. 예, 골골골두스 골골야야야야. 뭐야 이 미친 새끼를 씨발 이 새끼가 이씨. 아 그럼 그럼 진짜 끊든 거야. 이제 목소리 작은 사람 끊을 거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분은 뭐야 전화하고 말을 안 해. 아하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목소리 크다. 좋아. 안녕. 안녕. 어디 사는 몇 살? 형. 어 몇 살이야? 아 형 이거 한 번만 물어봐도 돼요? 뭐? 형 리플 원 아니에요? 그 언제적 게임이야 이 새끼 임마. 크다. 아 일단은 빨리 너 이거 하려고 전화하는 거야? 어 그래 너 메이플2 아이디 뭔데? 어 아이디 없어요. 아이디 없어? 네. 뭐야 그럼 왜 전화했어? 메이플1 유저야? 예. 뭐야 이 조선시대 유저 꺼져 임마. 아 형 왜? 메이플1 매수 있어요? 매수 있냐고? 네 많지. 할게요. 안 팔아.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미친놈이 씨발 내 방송이 무슨 아이템매니아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전주사는 비빔밥이요. 네 전주사는 뭐요? 예? 네? 전주사는 몇 살이요? 전주사는 17살이요. 아 전주사는 17살. 전주사는 17살. 메이플2 아이디가 뭐예요? 저요? 저 메이플 다 하는데. 근데 왜 전화했어요? 저 그냥 방역 해 드리기 위해서요. 님 목소리가 일단은 재미없는 톤인데 나 한번 웃겨봐요. 일단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그 골드스 노래 부르는 거 맞죠? 네네. 부르신다고요? 부르면 됩니까? 예 불러보세요. 꼬꼬꼬 님 양치하고 있어요? 양치하면서 혀 닦은 것 같은데 왜 간 거 아니야? 뭐야 미친놈인가?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뭐야 정신병자네. 아 왜 이상한 사람이 많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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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 형. 에? 엄마 있어요? 나 엄마 있냐고? 예. 이 새끼가 씨 당연히 있지 마. 너는 엄마 있니? 네. 너는 엄마 있어? 당연히 있죠. 그래 당연히 있는 거지 왜 물어봐 이 새끼야. 형 없잖아요. 나 있어 이 새끼야. 네가 없겠지 마. 형. 어? 군대 안 가요? 안 가 임마. 왜인가요? 야 다른 거 질문해 이 새끼야. 다른 거 질문. 형 엄마 없죠? 아이 씨발놈이 네 번호 전봇대에 다 붙인다 씨발 수학과 왜 10만원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번호 씨 번호 이거 뿌려버린다 이 새끼야. 아니 걔 협박 같으네. 협박 고소할 거야? 네 몇 살인데? 저
14살이요. 이 새끼가 네가 먼저 우리 엄마 없냐고 물어봤잖아 이 새끼야. 아니 있냐고 물어봤지. 네 핸드폰 씨발 그냥 내가 진짜 수학과외 1대1 과외 한 달 10만원 최저가 돈 없으신 분들 환영 딱 한 다음에 전부 다 존나 붙여다니다 진짜로 말대로 인상이 흐려지네. 야이 씨발놈아 니가 먼저 엄마 얘기했잖아 개새끼가 패드립 친 새끼가 나이에 피도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새끼가 피도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새끼가 몇 살이야 너? 16? 네? 중3? 아니 중딩한테 인성 야 나 이 새끼 봐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새끼가 사과해 빨리 형. 사과해 형. 빨리 사과해 형? 사과해 빨리 사과해요? 어 사과해 죄송합니다 그래 수고해 형 왜 노래 안 부르냐? 저는 왜 노래 안 부르냐고? 피도민가 얘? 아, 정신병이야 다음 전화 받...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에, 어, 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도 사는데 몇 살이에요? 저요? 15살 메이플2에요? 네 아이디어 뭔데요? 상이형 네. 노래를 너무 못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전화했는데 아 골굴 골드스 찬양가 잘 부르실 수 있어요? 아 예 야, 물어보세요. 네. 콜 두스! 골고골이며 뺏지 말고! 네, 형. 뭐하냐? 끝까지 불러야지, 임마. 진지하게 보고 있는데. 네? 다시, 다시 해. 아니, 끝까지 불러야지! 아. 골 두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빈천 번영을 위해 살자 미친놈아 뒤집어 놓으면 저야 뭐야 아, 그래 끊어 임마 아 별로야 니 되게 못해 미안해 뭔가 클라스가 없어 아 수고해 아이씨 오그라드네 어? 여기 지금 있는 유저분들이 평가원이에요 탈구라 경찰관 어떻게 생각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16살이요. 16살? 개인기가 아니고. 자, 골드 찬양가 외웠어요? 네, 외웠어요. 네, 불러보세요. 시작. 개골 골드스 노래를 한다. 가사를 왜 번역해요? 왜 가사를 개사해요? 뭐야, 미친놈인가? 자, 다음 전화하겠습니다. 저거 뭔 소리야? 저거 엄청 노래 아니에요? 자, 여보세요? 형이요. 네네. 아까 전화해서 비빔밥인데 왜 끊어요? 왜 끊어요? 다시 한번 더 끊을게요. 새끼, 끊는 건 내 맘이지. 전화 끊는 거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음부터는 개사해도 되는데, 개사는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여보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깔지 마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 잘 안 들려요, 크게. 네, 저 포항산인데. 포항산 15살이요? 예. 네, 노래 불러보세요. 시작. 저기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고음인데,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야 돼요. 너무 잘 안 들렸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까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이상해서 좀 탈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미친놈밖에 없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 좋으시네. 안녕하세요. 성장판들 기환이에요.
아, 꽃지환이야? 네. 어, 지환아, 네 몇 살이야? 자기가 네. 자기소개. 우리 길대의 꽃지환이에요. 19살 성남사는 꽃지환이에요. 어, 꽃지환이. 어, 트로피 508개네. 일단 트로피의 노하우 한번 들어봅시다. 트로피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이 모을 수 있나요? 작업해야죠. 아, 작업을 한다고요? 무슨 작업을 해요? 음주 계속. 뭐라는 거야? 뭐라고? 아, 웃겨. 뭐라는 거야? 야, 너도 틱 있냐? 아, 지원아. 아니, 웃지 말고. 아니, 웃지 말고, 틱 있냐고. 아니, 지원아. 네. 그래, 골드스 노래 준비했어? 네? 골드스 찬양가 이거 준비했냐고. 형, 취미가 뭐예요? 나 취미가 뭐냐고? 네. 트로피 올리기. 저 형아, 성대모사 하는 건데. 아, 내 성대모사 한번 해봐. 네, 형아. 할게요. 잠시만요. 한숨만. 아니, 웃지 말고. 웃프네. 뭐 한 거야? 트름하고 그런 거야? 새끼야, 그 언제 적건데, 임마. 씨발, 옛날부터 나오던 거야, 임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부천 사는 16살입니다. 에, 16살. 자, 골드스 노래 준비했습니까? 네. 자, 불러보세요. 시작. 골골골드스, 골골거리는 살지 말고, 어천만 사살까 먹었습니다. 그게 랩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야? 다시 해봐요. 시작. 골골골드스, 골골거리는 살지 말고. 부어체 있네. 뭐야, 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이해를 했어야 됐는데.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요즘 제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 없나, 진짜로. 막 소프라노 식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 사는 몇 살? 저 지직거려서 끕니다. 아, 너무 지직거려. 통화음질 상태가 안 좋으면 끕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끕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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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지 마시고요. 왜 울어요? 여보세요? 뭐야? 뭐라는 거야? 뭐 말은 하는데 여자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네, 인천 사는 20살입니다. 아, 인천 사는 20살. 자, 네. 한번 해보자. 네. 골드스 찬양가 갑니다. 3, 2, 예, 시작.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이렇게 재밌는 후보가 안 나오네. 여보세요, 번호표 지금지 뭐예요? 저, 통영하는 16살이요. 근데 왜 번호표 지금지로 전화해요? 네? 왜 번호표 지금지 하시냐고, 별이 삼샵. 죄송해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시작. 들렸어요? 에? 잠시만요. 아, 뭐해? 노래 부르세요, 빨리. 뭐야, 저 구글 그 뭐야. 그 기계 번역기, 뭐, 씨발, 그걸로 음성하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경기도 사는 고3이요. 경기도 사는 고3. 자, 한번 불러보자. 시작. 야! 여러분, 이거 1등 상금 3만원이에요, 문사. 낮은 게 아닌데? 여보세요? 네. 2등은 만원이고, 3등은 5천원이고.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한 소절 잘하면 돈 벌 수 있는 건데. 여보세요? 안녕. 예, 노래 불러보세요. 시작.
아, 뭐야, 관중들이 많아. 아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사님 몇 살? 대전 사는 19살이요. 자, 골드스 찬양가 부르려고 준비했습니까? 예. 자, 한번 시작. 3, 2, 1, 샷! 골드, 골드, 판 골드, 판문조로 판 골드, 골, 골드, 골골거림을 타지 말고, 임산번영을 위해 딸자 판문조로 판 골드. 내가 꼬부심은 있어서 내 꼬추는 건들지 말랬지 내가. 새끼가 넌 네 새끼 나한테 뭐 3분 이러는데 이 새끼 네 형 그 형 모의탕에서 보잖아? 자존심이 상해 너. 바로 두 손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려져 이 새끼야 너는 임마. 아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서 찬양하는 걸로. 아 그래 수고해. 아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 여보세요? 그래요? 어디 사는 몇 살? 강릉사는 16살이요. 16살, 오케이. 자, 준비했습니까? 근데 창영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메이플2 하는 유저는 아닌데요. 네네. 노래를 해보려고. 아, 메이플2 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럼 이 골드스랑 별로 안 친하시죠? 이 골드스 회장님이랑 좀 친해야 영감이 올 텐데. 네? 이 회장님이랑 친해야 좀 영감이 온다고요. 퀘스트를 깼어야 되는데 일단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 들려요. 아, 그 부탁인데 뭐 이상한 요에 대해 틀어가지고 이렇게 틀고 하지 마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사는 몇 살? 저 19살 그 양산 사는 사람이다. 네? 양산 사는 사람이요. 예, 예. 여기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골골고 골드스 골골거리며 탈수 말고 힘찬번영을 네 뭐요? 아니 발라드식으로 바꾼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왜 근데 왜 끝까지 안 해요? 왜 아 나 지금 눈물 났어요 아니요. 지금 아 지금 눈물이 나서 예 설명해도 될까요? 뭘 설명해요? 네, 저 설명 중이라가지고. 설명 중이라고요? 네, 이 골드스가. 예. 마음이 약한 친구예요. 내 마음이 약해요. 예. 서민들 돈 뜯다 보니까 이제. 예. 네, 자기만 배불러가지고, 이거. 너무. 보복이 두려워서. 예. 네, 슬픔에 젖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노래입니다. 그거를 님이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걸 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어요? 아니, 저 그 커닝시티 잡화상점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커닝시티 잡화상점 아주머니가 그래요? 네, 맞아요.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보세요. 진짜요?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커닝시티 네. 잡화상점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한다고요? 아 그거 아무한테는 안 알려준 건데 예 아 제가 그거 크리스탈 좀 많이 사가지고 자파상점 아주머니요? 자파상점 아주머니가 두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주머니가 아니고 아가씨인데요 님? 아니요 예 그 성형해가지고 그 나이 속인 거 했구만 에? 나이 속였어요 이게 아, 성형하는 거예요, 성형. 그, 태국 갔다 왔어요, 태국. 이 아줌마가 뭔 말을 해요? 기다리면 얘기해요? 아니, 크리스탈 많이 사셔야 돼요, 빵님. 크리스탈을 많이 사면 말해준다고요? 네네네. 뭔 소리야, 약 파시네, 이분? 님, 정신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미친놈인가? 몇 살이야, 너? 저 19이요. 19살부터, 벌써부터 약 팔고, 그러지 마, 임마. 이 새끼. 커서 못될 놈이네 이거 그 발라드 노래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진짜 제대로 부르면은 그 후보에 올려줄 거야 이거 나중에 시청자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에 잘 부르면 진짜 올려줄게 네 자 시 가끔 따봐보세요 몰라요? 어?
네네, 부를게요. 어, 부르라고. 발라드 버전. 어, 최초로 발라드 버전 했는데, 한번 들어보자. 시작. 골골골골도스 골골거리지 말고 김창동영을 위해 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올려드릴게요. 예. 나 뭐 수고했으니까. 네, 그래도 저, 정상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웨이플투 아이디 뭐예요? 아, 저, 레드 08이요. 레드. 08이요. 08? 네네네. 이거 네 글자? 네네네. 봐봐요. 이거 화면에 뜬 거 맞아요? 네네네. 레드 08. 네네. 아, 확실하죠? 저 확실. 아,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야, 뭔가, 야, 지금 후보가 3명밖에 안 올라갔어, 3명밖에. 그리고 여자 참여자는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여자 참여자는 왜 이렇게 없냐? 그지? 여보세요? 이런 거 부끄러워서 못하나? 여보세요? 안 들려, 목소리지?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너무 작아. 안녕하세요. 어, 어디 사는 몇 살? 저 일산 사는 14살이요. 일산 사는 14살? 중학교 1학년이야? 네. 그래, 너 메이플투 해? 네. 이거 노래 부를 줄 알아? 네. 어, 한번 불러보자. 시작. 골골골 골드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영을 위해 살자. 책 읽어? 책이냐고. 여보세요? 전화 끊었네. 야, 형 화내는 거 아닌데? 내 말투가 너무 무섭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저 아까 했는데 이번 연습 때 왔거든요. 에? 해도 될까요? 저 부천 사는 16살이요. 어디 사는 몇 살이요? 부천 사는 16살이요. 부천 사는. 아, 무서웠다고? 아, 나 연습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16살? 네. 중3이야? 네. 에이, 나 무서운 사람 아닌데? 시작! 렛츠고! 골골골골두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영을 위해 살자. 뭐야, 야, 평범하잖아. 뭐 연습이야, 그게. 네. 그럼 누가 못해? 끊어 임마. 네. 야, 뭐야 저게? 뭐 교가 부르냐?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 네. 어디 사는 몇 살? 아, 제주 사는 그 17살이요. 제주 사는 17살. 제주도? 네. 오케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골, 골, 골드수,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힘찬 번영 위해 살다. 야, 이거, 너 이거 카피한 거지?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씨발. 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야, 들어본 음인데, 이거? 제가 10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아, 드래곤볼, 드래곤볼. 내가 50번 동안 아 웃겨 웃기지 웃기지 마. 이거 드래곤볼이잖아. 골골골 골드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아닌데 어디서 드래곤볼 같은데. 힘찬 번영을 위해 살자. 야, 이거 골 드래곤볼 아니야? 골골골 알겠어요. 일단은 오케이, 후보 올릴게요. 예. 그 메이플 투 아이디 뭐예요? 지복이요, 지복. 네? 아, 안드로이드 남. 안드로이드 남. 예. 이 징기스칸이라고 이게? 오케이, 이거 하신 분. 예? 오케이, 오케이. 발라드. 오케이, 개못함. 자, 이렇게 일단은 후보자 네 명이에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야, 이거 표절 같은데.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예, 네, 오세요. 오세요. 네, 발신번호 표시금지 뭐예요? 자, 전화해봐요. 아, 자, 어디 사는 몇 살? 대구 사는 19살이에요. 대구 사는 19살.
자, 골드 찬양 가시죠. 가사 좀 보여줘요, 가사. 아 뭐야, 메이플 투어 안 하는 사람은 하지 마. 가사를 까먹었다니까요. 이렇게 시작. 네. 시작할까요? 네. 골골골골 골드스 골골거리며 살지 말고 진짜 골. 그럴게요. 뒤집어 오더면 저 씨발 카피 개새끼야 이씨. 자, 다음 주로 카피하지 마세요. 자기만의 음을 만드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목소리 크시네요. 여보세요? 예, 님이 제일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반갑다. 어디 사는 몇 살? 나 일산 사는 12살이다. 일산 사는 12살? 17살. 17살? 어. 그래, 이거 연습했어? 연습했지, 마. 일산 사는 17살, 탈구리네, 이 새끼야. 어디서 왔나? 탈구리 웃음이구나. 탈구라. 야, 너 똑똑하네. 야, 탈구라. 어, 그래. 에이, 연습했어? 많이 연습했지. 한번 들어보자. 야, 얘 파기 좋은 탈굴. 그런데 괜찮아? 어? 내가 갖고 좀 개사했어. 개사했다고? 오케이, 들어봐. 시작. 제목은 파기였습니다. 야, 네 목소리 너무 크니까 조금 떼주세요, 넌. 제목은 아세요? 어, 제목은 뭐? 팡이 찬양가. 팡이 찬양가. 팡이 찬양가? 어. 오케이, 시작. 박주모 박주모처럼 살지 말고 춤창 뿜어주세요. 살짝 예스. 얘 이게 무슨 찬양가 이 새끼야. 욕하는 거지 임마. 야 뭔지 아니지. 아니 뭔지 말고 돌려. 아니 박주모처럼 살지 말고는 뭔데 병신아. 처음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 나도 나처럼 살면 좋은 거지 임마. 매창 인생 임마. 야, 사장님, 못 봐줘. 하여튼, 내지만은, 지금도. 어, 탈구라, 아무튼 간에, 너는 후보에 안 올릴게. 존나 못하니까. 아, 나 못 봤어. 아, 별로야. 그러면은, 계산하지 말고 불러봐. 니만의 음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골, 살지 말고, 진짜, 불러야 돼. 살려! 야, 보금꾸라. 보금꾸라, 그. 보금 안 보냐? 야. 야. 야, 보금꾸. 야, 노래 존나 못한다니. 아이, 올려줘, 후보들. 탈구라. 왜? 철판이랑 흑보랑 정록이 메이플2 열심히 하냐? 아이, 근데 메이플2 젖었더니. 다 접었어? 아 왜? 몰라 근데 안 틀어 그거. 아무튼 나 후보 올리죠. 야 정록이는? 하는 거 할게 있지. 정록이는 하지? 아 철판이랑 흑보 안 해? 걔는 노래도 어? 노래잖아 롤. 뭐라고? 롤 한다고? 아 야 뭐야 하라 그래. 아이씨 또 안 해봤어. 나 후보 올리 후보래. 어? 후보 올리죠. 뭐라는 거 안 들려. 네 목소리가 찢어져. 후보 올리죠. 뭘 올려줘? 후보에? 아 싫어 끊어. 아 왜? 아, 노래를 잘해야 올려주지. 존나 못하잖아. 야 근데 왜 남자만 전화 올까?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부산 사는 20살 네 남자요. 네. 네 부산 사는 20살이요? 네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일단 개사했고요. 개사요? 예. 그래요? 좀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아 됐어요? 네, 시작! 골드스 대가리 존나 큰 골드스 골드거리며 정신들 더 뺏어 먹으면 닦는 골드스 인차게 일어나서 골드스 하기 싫어. 야, 뭔가 있어 보인다. 아, 저기 님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근데 되게 안 들려요. 님 마이크 가까이 돼야 돼요. 마이크 네, 마이크 좀 목소리가 완전 좋았어. 일단 소리 너무 소리가 작아요. 안 들리거든요. 폰으로 돼요, 이거? 전화. 네? 폰으로 돼 전화. 뭐라고요? 폰. 폰 뭐요? 폰으로 전화 됐다고요. 네, 되죠. 아, 그럼 폰으로 할게요, 나중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좀 뭔가 느낌 좋았는데. 어, 뭐 개사를 했긴 했는데.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이 없네. 끊습니다. 여러분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의사님 몇 세? 빠르게! 의사님 몇 세? 네, 저 당진 여자입니다. 에? 당진 사는 여자입니다. 아, 뭐라는 거야? 네, 저 당진 사는 여자입니다. 네,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골골골 골골 거리며 탈진하고 심판 번영을 위해 살자. 야, 야, 이들의 제목 뭐였더라? 예, 저, 네? 아니, 카피한 거. 아니, 아, 신청해볼까? 아, 만약에 말해. 저기요. 여보세요? 네. 만약에 말해야 잘 부르면은 제가 올려줄게요. 예, 아, 그래도 좀 열심히 했는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아니, 올려주긴 하는데. 예. 만약에 말해야 버전. 일단 메이플2 아이디 뭐예요? 큰 거기입니다. 큰 돌? 큰 거기. 큰 거기? 네. 세 글자? 예, 세 글자입니다. 큰 거기, 오케이. 큰 거기 맞죠, 거기. 거시기 할 때. 네, 형님, 꼭 부탁드릴게요, 형님. 그 만약에 말이야 버전. 아, 예, 제 이름이 큰 거기다, 맞아요. 아니, 근데 그 만약에 말이야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요? 노래 잘하네. 예. 만약에 말이야 우리 가사를 까먹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200번 걸었어요, 형님. 200번이요? 예, 진짜 제발요. 아, 최대한 일단 시청자분들끼리 점수를 매기는 거라 공평해야 돼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어우, 이 친구 딱 좋았어. 어우, 솔직하고 마음에 드네. 노래도 나만큼 잘하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님 몇 살? 동산 사는 고3입니다. 네,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저 변형인데 괜찮아요? 변형해도 됩니다. 시작. 잠시만요. 골골골골 주스 골골 주스 골골 거리며 살지 말고 골골골 주스 골골 주스 김산 번영을 위해 살자. 아니 씨발 뭐다 카피해 씨발.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음들이 많아. 이거 그거 아니요 월드컵 그거. 아니 왜 이렇게 알겠어요. 일단은 아 일단은 뭐 열심히 불렀으니까 메이플2 아이디 뭐예요? 저 인성면접이요. 인성면접? 네. 이거 맞아요? 네. 야 카피하면 안 되는데. 카피는 이거 페널티가 있어야 돼 진짜. 아 오케이 수고하세요. 네. 네. 아니 애들 카피하는 게 존나 웃겨. 여보세요? 북해육성 이따 갑니다. 여보세요? 20살이요. 아니 20살이요? 네, 에반숲에 살아요. 에반숲에 사는 20살?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저 성대모사 할게요. 성대모사요? 해봐요. 네. 오빠! 여기서 꼭 닦을게요! 뭐야, 언제 꺼? 저 언제 꺼야? 그 존나 옛날 거예요, 이마. 그 옛날 거예요 치즈버거 그거. 바다를 몰라요. 네, 수고하세요. 아저씨. 와, 성대모사 진짜 못한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는 몇 살? 저 가나다는 17살. 자, 자 시작합니다. 시작. 형님, 형님. 네. 퀴즈 하나만 내도 돼요? 퀴즈요? 예. 네, 퀴즈 뭐예요? 저, 퀴즈 하나 불러주세요. 좀, 마이크에 가까이 좀 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퀴즈 하나
불러주세요, 형님. 아니, 좀 가까이 돼서 말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둘 중 하나 불러주세요. 둘 중 하나. 예,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해. 신기한 나라 앨리스게요. 신기한 나라 앨리스게요. 뭐라는 거야? 에? 아, 목소리가 작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목소리 좀 가까이 하고 좀 크기만 해야 돼요. 여보세요? 네네네. 여보세요? 네. 이거 찬양가 준비했나요? 골드스 찬양가 준비하셨냐고요? 네네네.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멸하지 말고 힘장 번역을 위해 살자. 오, 야, 표절 안 하고 좀 느낌 있게 불렀다. 네? 괜찮아. 이거는 무슨 버전이에요? 표절한 거예요? 네. 뭐야,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뭔 표절한 건데요? 프라이머리 물음표요. 아, 프라이머리 물음표. 아, 이렇게 표절이 많아. 네. 아, 네, 좀 할 수도 있죠. 표절 아니었으면 내가 올려주려 했는데, 이게 표절이어서, 뭐, 근데 표절이, 표절치고는 좀 임팩트가 없어요, 아니, 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광희님. 네, 뭘 들어요? 완전 표절은 아니고, 네. 그, 라임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걸 따라한 겁니다. 아, 별로인 것 같은데? 네? 님 목소리가 일단 작아서. 아, 목소리가 작아요? 네. 아, 근데 또,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지금도 작나요? 그래요? 이거 작나요? 네, 아, 근데 아무튼 간에. 네. 여러분들 이분 후보로 올려요?